지루하기만 하고 박진감도 없고 젠장 나오지는 않고 아 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꾸미꾸미 쭈꾸미 낚시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예, 제가 올해 시방에서 4월 말에 우연히 원투로 잡아보기는 했지만 애기를 사용해서 잡아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요. 이번엔 진짜 실력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들은 쭈꾸미를 발로도 잡고 눈 감고도 잡고 하던데 저는 이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예, 그리고 어디서 처음 쭈꾸미 도전을 해볼까 많이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시방의 쭈꾸미를 사람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예, 밑걸림이 제일 심한 시방에서 쭈꾸미 첫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쭈꾸미 볶음 안주에 한 잔 때려봅시다. 자, 조상님 만날 때까지 마셔봅시다. 일단 꾸미꾸미 쭈꾸미는 물이 빠져도 할 수 있으니까 예, 물이 조금 차 있을 때 삼치를 한두 시간 먼저 때려보고 그 다음에 오후에 본격적으로 외계인 사냥을 해서 지구의 평화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인공은 삼치가 아니고 쭈꾸미이기 때문에 오전에 삼치를 잡지 못하더라도 실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한 마리 잡아봤으면 좋겠네요. 네, 여러분, 여름 햇빛이 엄청나게 뜨겁기 때문에 얼굴이 잘 타지만 가을 햇빛도 장난 아닙니다. 네, 저처럼 인간 오레오가 되기 싫으시면 선크림을 듬뿍 바르고 가을 낚시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아니, 주말 동안에 사람들이 삼치 다 잡아갔나봐요. 안 나오는데요? 에이, 젠장. 네, 지금 물이 너무 많이 빠져갖고 삼치 낚시는 이제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좀만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인공인 쭈꾸미 낚시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외계인 잡아서 라면에도 넣고 볶음도 하고 데쳐서 초장도 발라먹고 예, 침이 벌써부터 고이시죠? 에헤이, 다들 침 닦으시고 소주 한잔 따라놓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냉룡! 지구의 평화는 쭈리방이 지킨다! 네, 지금 봉돌에다가 왕눈이 애기를 돌에로 연결해서 달아놨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쭈꾸미 낚시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잃어버릴 채비입니다. 네,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천천히 들었다 내리면서 감았다가 살짝 들었다가 내리면서 감았다가 예, 이렇게 하다보면 뭔가 이렇게 목장갑 같은 게 걸린 것 같은 묵직함이 느껴진다고 하는데 한번 예, 저도 느껴봤으면 좋겠네요. 예,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도 말고 딱 한 마리만 잡아봤으면 좋겠네요. 무슨 느낌인지 전혀 모르니까 감이 전혀 안 오네요. 에이, 그냥 삼치 낚시 할까요? 재미없는데요? 에이, 진짜. 예, 지루하기만 하고 박진감도 없고 젠장 나오지는 않고 아 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드디어 채비 하나 날려 먹었습니다. 예, 두 번째 애기를 끼도록 할게요. 젠장. 아, 또 걸렸어요. 아이씨. 아, 미치겠네.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아, 젠장, 얘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나? 아이씨, 엄청 재미없는데요? 아이, 뭐라도 나와야지 재밌는데. 아, 못하겠어요. 아, 못 해먹겠네. 씨, 안 나오는데요? 이 뭐지? 쭈꾸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아, 젠장. 아, 여러분, 잡히지도 않고 재미없어서 못하겠어요. 자꾸 채비만 날리고. 아, 젠장, 몇 번만 더 던져보고 그냥 삼치 낚시를 계속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일부 전진을 위해 일부 후퇴를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쭈꾸미 낚시도 그렇고 삼치 낚시도 그렇고 자꾸 밑걸림이 생겨서 짜증내서 못해먹겠습니다. 네, 쭈꾸미 낚시는 다른 곳에서 다시 도전하는 걸 약속드리고요. 이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